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스윙몰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그 녀석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주력 무기 온오프 FF247입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정말 진흙 속에 숨겨져 있던 클럽을 찾아낸 게 바로 저입니다. 온오프에서는 이 FF247에 있어서만큼은 저에게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클럽이 있는지도 몰랐죠. 제가 이 스튜디오 말고 논현동 스튜디오에 있을 때 그냥 뭐 레슨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저희 소속 프로들이 원장님 요거 한번 쳐보세요. 이거 이상해요. 그냥 진짜 멀리 나가요. 그때 처음 만났던 클럽이 FF247-2였습니다. 쳤더니요, 제 7번 아이언보다 똑같은 7번인데 두 클럽이 더 날아가는 거예요. 아, 약간 그래파이트여서 그래. 그거 이상해. 그래서 아무리 그래파이트여도 그렇게 멀리 간다고? 그래서 스펙을 뒤져봤더니 에이, 로프트가 서 있는 거예요. 로프트가 한 클럽 반 이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완전히 번호 장난이지. 이게 무슨 야, 5번 아이언 로프트를 갖다가 7번 써놨는데 그럼 당연히 멀리 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치다 보니까 탄도가 기존에 제가 치던 7번 아이언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낮은 탄도로 해서 멀리 간다고 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어. 그런데 같은 탄도, 심지어 때론 더 높이 간다고? 근데 더 멀리 가? 야,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거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자 하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쳐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이제 FF247-2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건 FF247-3입니다. 이제 뭐 나온 지 1년이 넘었으니까 곧 뭐 4도 나오겠지. 4는 2023년도 후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이 녀석이 주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많이 남았어요. 아, 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슈퍼맨이 된 느낌. 7번 아이언하고 지금 5번 아이언을 들고 있거든요. 5번 아이언은 이거는 뭐 세트에 포함되진 않았어요. 이 5번 아이언은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옵션이에요. 근데 6, 7, 8, 9, P, A, AS, S 이 S 클럽만 일반 그 56도 클럽보다 똑같은 56도인데 10m가 더 날아가고요. 나머지 클럽들은 다 두 클럽씩 이상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7번을 갖다 제쳐보면 탄도 21.5에 쭉 올라가서 아직도 안 떨어졌냐 가서 199가 나왔어요. 그쵸? 199. 야, 21.5로 나가는데 또 지금은 손스피드로 한번 쳐봤는데요. 그러면 약간 탄도, 그 다음에 푸시드로 정도 한번 쳐볼까요? 쭉 탄도도 고려를 해서 쳐봤는데 21.7도 그리고 190, 아, 202 정도 나오네요. 21.7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202m는 아니에요. 202야드 정도 되는 거니까 180m 정도, 180에서 185m 정도를 제가 보고 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위에 지금 6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걔는 한 195m 정도,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5번은 한 220에서 230야드 선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숫자가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210m 정도를 보거든요, 5번은. 자, 이번에는 한번 5번 약간 기니까 맛만 봤어요. 했더니 지금 209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한 230까지는 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푸시드로 한번 쳐봤는데요. 푸시드로를 치니까 아, 얘는 참 진짜 멀리 가. 223.9, 한 224 정도 나갔네요. 그러니까 야드를 본다면 한 200m에서 205m 정도를 소화해주는 거죠. 실제로 필드에서는 뭐 205에서 한 210 정도 제가 고려해서 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장타자는 아니에요. 장타자는 아니고 제 평균 비거리가 드라이버 250m 정도로 치니까 그렇게 장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녀석을 제가 쓰면서 유틸리티 클럽이 지금 현재 없어졌고,
그 다음에 3번, 5번 우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이언으로 모든 걸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여러분께 홍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FF247은 요즘에 진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FF247을 쓰고 있지 않다면 무조건 사세요. 그러니까 200만원이 넘는 금액대에서의 최고의 대장은 비거리 아이언은 FF247이에요. 제가 다른 브랜드도 다 써봤어요. 제 회원님들 거. 근데 내가 휘두르는 대로 와서 때려주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그런데 FF247과 버금가는 거의 같은 비거리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지만 약간의 안정성,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죠. 100만 원대에서 만날 수 있는 거. 거의 한 7, 8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 클럽은 요넥스 뉴 이존 GT 클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예산선에서 무조건 맞춰서 구입을 하십시오. 그거 아시죠? 이병옥 골프랩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정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얘는 그렇게 저렴하게 파는 것보다 그냥 가만 놔둬도 주문해서 팔리죠. 하지만 멤버십 분들이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FF247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멤버십 금액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뉴 이존 GT도 나는 그냥 이병옥 프로랑 통화하기 싫으면 옥스윙몰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화를 주세요. 예, 제가 지금 쓰는 클럽입니다. 왜 쓰겠어요? 그쵸? 아직도 안 산 분이 있다. 골프를 잘 치고 싶은데.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